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잠깐만요. 지금이 2024년 7월, 오늘이 7일이죠. 오후 1시 27분에 이제 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로잉 패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도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 컴퓨터 화면과 똑같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동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똑같이 연동이 돼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드로잉 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화면에다 이렇게 필기를 하면 이 글씨, 손글씨로 컴퓨터에 나오고 또 그거를 저장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두드리고 자판기, 굳이 자판기를 이렇게 두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죠. 손으로 그냥 연필 쓰듯이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또 드로잉 패드가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액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컴퓨터 화면과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액정이 안 나오니까, 액정이 아니니까, 여기는 뭐, 화면이 안 나오죠. 그냥 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필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좀 가격이 저렴하고, 이거는 액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약간 비쌉니다. 이건 컴퓨터 화면과 연동이 되니까. 그래서 필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또 연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우스 역할도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펜으로. 그렇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번 시간까지는 내가 위키백과를 썼는데, 위키백과에 없는 그런 좀 내용들이 나무 위키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위키백과만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미흡한 부분을 나무 위키로 마주 이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게 나오죠. 이 부분을 이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분노한 전봉조는 1894년 3월 각 지역의 동학접주에게 글을 보내고 손하중 김계남 등과 함께 동학교도와 농민 1만여 명을 모아서 동학농민군을 조직하여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켜 안핵사 이용태를 도주하게 만들었다. 이때 동학교도 중심의 북적은 폭력에 반대하여 동학농민군에 호응하지 않았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승승장구하여 전주성을 점령하는 등 세력이 확대되었고, 깜짝 놀란 조선조정과 전주 확약을 맺으면서 잠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조선조정이 파병을 요청한 청나라군과 텐진조약을 핑계로 다시 파병한 일본군이 이미 조선 땅에 들어온 뒤였고, 이들이 청일전쟁을 벌이면서 잠시 동안 이어진 평화는 깨지고 만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다시 일본군이 조선 땅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전쟁 도중 일본이 군대를 보내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위협하면서 갑오 개혁을 시행하자 전봉조는 척외 근왕을 내시며 동학 농민군을 모았다. 북접에도 이에 합류하면서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북진을 시작하였으나 공주 우금체서 기관총을 비롯한 근대 무기와 월등한 조직력을 갖춘 조선 관군과 일본군에게 대패했고 몇번더 패전을 당한 끝에 순창으로 퇴각하였다. 전봉조는 군대를 모아 재기하려고 하였으나 순창군 피로리에서 만난 옛 부하
김경천이 밀고로 체포되어 도성으로 압송되었고 재판 후 동학농민운동을 지도했던 같은 지도자급의 동진 손아중, 최경선, 성두환, 김덕명과 함께 1895년 3월 29일 사형을 선고받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30일 새벽 2시 한양무학자 아래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쳤다. 교수형. 여기 보면은 김경천. 이 김경천이가 이제 그 전봉준을 조정에다가 밀고 했죠. 전봉준이가 지금 어디 있다 해가지고 밀고 한 사람이 김경천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봉준이가 이제 잡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당시 상당한 거액 포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뭐 조정으로부터 뭐 상당한 금액을 받았겠죠.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이 김경천이라는 사람이 연해주 빨치산 부대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것으로 유명한 김경천 장군과 동명이인으로 시대도 다르고 한자도 다르다. 다행스러운 것은 배신자 김경천은 기득권들에게 철저히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졌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이 김경천이라는 사람이 그 전봉준이를 밀고 했지만 그러나 김경천이는 조정에 철저하게 이용만 당했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봉준의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되었는데 최초로 근대적 교수형이 집행된 사례였다. 갑오개혁 이후였고 민간 범죄에 대해서는 교수형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본 재판이라도 해도 사형은 서양식 교수형으로만 집행해야 했다. 이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동학 지도자들은 전원 교수형에 처해진다. 사실 조선에서는 시체의 형상을 보존하는 형벌로서 효수보다 더 격이 높고 사약보다는 낮은 교형이 사형 제대로 존재했던지라 도적의 수괴인 전봉준을 참수하지 않고 교형을 처했다며 분개하는 매천 황현 같은 유림도 있었다고 한다. 정작 서구에서는 참수와 총살령이 교수형보다 떳떳한 형벌로 취급되어 전범의 경우엔 일부러 교수형에 처하는 전통이 있었다. 참수보다 활복을 높게 치는 일본은 또 달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교수형으로 이 전봉준이는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상당히 그 일본의 입김이 강해지고 일본 정치에 바람이 들어와서 이 처벌이 많이 그 온화해진 겁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처벌이란 거는 정말 입에 올리기 거북한 그런 그 야만적인 처벌이 많이 행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이 교수형이라는 건 그래도 그, 그런 데다 되면 상당히 선진적인 처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전봉준이가 그 체포돼가지고 도성으로 이제 이감되는 그런 사진인데 그래도 이 전봉준이 이 선명한 흑백 사진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자라고 되어 있는데 교자라는 건 이제 이 가마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마라고 하면은 이 작은 이 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방을 그 작은 집 같은 데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교자라고는 하는데 이제 사방이 오픈된 들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상투를 틀고 여기 교자에 올라앉은 이가 전봉준이죠.
전봉준이고, 신 한복을 입고 이렇게 앞뒤로 들것을 드는 사람은 이제 뭐 조정의 관리긴 관리였겠지만 하급 관리였겠죠. 하급 관리니까 남의 가마를 앞뒤에서 드는 겁니다. 최하 말단 하급 관리였겠고, 이 이제 좌우로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손에 칼을 든 사람이 좌우로 있잖아요. 좌우로 붙어서 이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조선 조정의 뭐 어떻게 고급 수사관 정도가 되었겠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선명한 흑백 사진이 남아서 후손들이 보게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 교과서 등에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전봉준의 사진. 1895년 2월 27일 일본 영사관에서 추조를 받고 조선이 법무 안문으로 이감될 때에 찍힌 사진이다. 사진에서 가마에 타고 있는데 이유가 체포될 때 다리를 몽둥이에 세게 맞아 걷기가 힘들었을 정도로 다쳤기 때문이다. 후대에서는 사진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상투머리 대명사가 되었다. 아기들이 올린 머리나 여성들이 소위 똥머리를 전봉준 스타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로 유명한 안도현 시인은 사진을 보고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안도현 시인이 등단 작품이다. 안도현 시인이 이제 전봉준에 관해서 시를 쓴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눈 내리는 만경들 건너가네. 해진 집신의 상투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운 이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 거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머리를 푸네. 그 누가 알기나 하리.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름 없는 들꽃이었더니 들꽃 중에서도 저 하늘 보기 두려워 그늘 깊은 땅속으로 젖은 발 내리고 싶어하던 잔뿌리였더니 그대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목신 그대의 칼집도 찾아주지 못하고 조선 호랑이처럼 모여 울어주지도 못하였네. 그보다도 더운 국밥 한 그릇 말아주지 못하였네. 못한 그 사랑 원망이라도 하듯 속절없이 눈발은 그치지 않고 한자 세치 눈 쌓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나니 그 누가 알기나 하리. 겨울이라 꽁꽁 숨어오는 우리나라 풀뿌리들이 입춘 경칩 지나 수근거리며 봄바람 찾아오면 수천 개의 푸른 기상나팔을 부르짖을 것을 지금은 손발 묶인 저 얼음장 강줄기가 옷빛 데님을 홀연 풀어헤치고 서해로 출렁거리며 쳐들어갈 것을 우리 성상 계시온 곳 가까이 가서 녹두알 같은 눈물 흘리며 한 목숨 타오르겠네. 봉준이 이 사람아 그대 갈 때 누군가 찍은 한 장 사진 속에서 기억하라고 타는 눈빛으로 건네던 말 오늘 나는 알겠네.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다 울 때 흰 무명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외척화 물결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가 이 전봉준이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 표지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 산발이에다가 걸어놓은 그거를 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전봉준의 머리가 아니고 2인자 동학농민혁명군의 2인자인 김계남이의 머리였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동학농민군 강경파 지도자였던 김계남의 효수된 사진이 전봉준의 시신이라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전봉준의 유일한 사진은 이문서에 첨부된 사진으로 체포되어 압송되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은 것이다. 그래서 전봉준의 사진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들것에 실렸던 거 그게 유일한 사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이 잘려가지고 산발에다가 이 걸어놨던
그 사람의 목은 누구냐면 김계남이의 목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게 이제 파랑새라는 노래입니다. 전봉준의 봉기와 실패는 조선 백성들의 기억에 남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 민요가 파랑새이다. 호남 지방에서는 광복 후에도 자주 불려졌다고 한다. 들어보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전번에도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그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뭐 노래도 잘 부르지 못하고 또그 시골 뭐 촌부 촌로가 부르는 그런 노래 같아서 그 그만 듣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통학난 때 녹두 장군 전봉준을 비유해서 부른 것인데 전주 지방에서는 매우 많이 부른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하죠. 전번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페이지가 자꾸 그러네요. 페이지가 말썽을 부립니다. 페이지를 조정해가지고 얘기를 하죠. 전봉준의 봉기와 실패는 조선 백성들의 기억에 남아있고, 이 민요가 파랑새이다. 호남 지방에서는 광복에도 자주 불려졌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봉준의 가족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의외로 없다.
본인이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고 가게에 관한 1차 사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1차 재판 기록에서는 부인과 이남이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잠깐만요. 아들들은 전부 후천 남평이시 이문기 딸 사이에서 태어났고 딸들은 전부 1851년 8월 16일에 태어나서 1877년 4월 24일에 죽은 전처 여산송씨 송두옥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장남 전용규는 후손 없이 사망했고 차남 전용현은 행방불명이 되어 차남 전용현 행방불명이 되어 남계 후손이 모두 단절된 줄 알았으나 전용현이 자신의 이름을 바꾼 채 족보와 호적도 은폐하여 숨어 지내면서 대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계 후손으로는 장녀 전옥례는 아들 둘, 차녀 전성녀는 딸 하나를 뒀다고 알려져 있다. 전옥례는 1963년 갑오 동학농 혁명제가 열리자 세상에 전봉준이 딸이라고 나타났으며 1970년 사망했다. 2004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유족이라는 사람들 4~5명이 유족 신청을 했으나 전봉준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아 유전자 감식이 불가능하고 관련 증빙 자료가 없어 인정받지 못했다. 확실한 후손들이 남아있어 유족으로 지정되고 제사도 받고 있는 다른 동학 간부들과 달리 전봉준은 후손이 불명확하여 천안 전시 종친회에서 1954년 제사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전봉준의 후손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별도로 제사를 지내고 있긴 하다. 그의 먼 친척인 전정우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그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의 명성만 들먹이고는 제대로 된 활동도 안 하고 뺀질거리다 전봉준에게 제대로 혼난 적이 있다. 그런 정전운이 전봉준이 죽고 나서 세운 사이비 종교가 백도교이고 전정운이 죽어 백도교가 와해되자 그 차남 전용해가 백도교 잔당들을 모아 다시 세운 종교가 백백교이다. 백백교 뭐 이런 거 그 아주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하여튼 그 그렇습니다. 2018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 전봉준의 청동 좌상이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서울을 종로구에 가면 그 영풍문고가 있잖아요. 그 영풍문고 앞에 그 전봉준의 동상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2018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2018년 이전에는 그 서울 종로구에는 영풍문고 오프라인 매장이죠. 거기를 자주 갔었어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됨에 따라서 그 오프라인 매장을 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책을 구입해봐야 뭐 이북, 종이책을 구입한다래도 종이책도 택배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풍문고를 안 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영풍문고 오프라인 매장 앞에 그 전봉준의 동상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거기를 가본 지 상당히 오래됐고 그래서
영풍문고 앞에 동생이 세워졌던 건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별명에서 따온 녹두서점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읍지병 전통주인 중력고를 마시고 원기를 회복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야? 여기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종 군밤의 왕에서 동학을 알기 전에 공산당 선언을 접하고 사회주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직 산업화가 충분히 진척되지 못한 조선의 풍토에 맞는 사회주의 이론을 구현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의 지원을 받아 영국으로 가서 칼 마르크스 밑에서 사회주의를 공부했다. 이후 마르크스의 딸 엘리노어와 결혼에 성공, 공부를 끝내고 조선으로 돌아와 만민공산당의 새로운 영수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전봉준 고종 군밤의 왕을 참조 이렇게 돼 있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그 나무 익히나 그거를 하는 거는 다 끝났습니다. 나무 익히 뭐 그거 다 끝났고, 아까도 했지만 그 뭐 전봉준의 책자가 어떤 책이 그 서점에 나와 있는가 한번 그것도 검색해 보고, 또 그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그, 이 사이트에 들어가, 사이트를 접속해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여러 역사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많은 자료들을 취사 선택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리딩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걸 끝으로 전봉준이는 완전히 끝나고, 전봉준 다음에는 이제 그 한국의 예언가, 한국의 예언가라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미리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미리 얘기라면 이 김 빠진 맥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유튜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